장모 순혜 씨가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. 아, 적어요. 좀 적시 분 사이, 야 사이가 이거 절반 정도는 먹지 싶은데. 어딨어? 바로 사위를 호출하는 장인. 네요. 뭐 뭐하노? 아, 예, 잠깐 외국인들 많이 잠깐 눈쪽 감았어요. 점심 먹자. 예. 고기는 네가 구워야 맛있지. 예. 고기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온 교민 씨. 고생나. 제국. 예, 좀 굽게. 예. 아, 예, 제국. 고생하는 사위를 위해 장인이 준비한 메뉴. 야, 나는 고기 먹기 싫은데 너 때문에 이, 예, 준비했다. 아, 요즘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. 예? 배가 든든해야 고단한 농사일도 견딜 수 있는 법.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눈치라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죠. 안녕하세요. 아, 그래, 좋아. 뭐 왔나? 맛있는 고기네. 내가 남편 쓰러질까 봐 지금 고기 고기. 안 쓰러질까? 직장인 같은데. 네. 오랜만에 농장에 나온 딸 은선 씨. 막내가 지금 이제 네 살이고 그래가지고 아직 손이 많이 가서 뭐 아예 하우스 와서 일할 그 예 안 되죠. 애들 오면 뭐 밥 챙겨 먹이고 씻기고. 수확철이면 농장에 나와 일손을 돕던 딸. 요즘은 삼남매 육아에 매달려 있습니다.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왔어요. 집에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. 농사 승사하긴 한 것 같아요. 생각했어. 잠들 때 와가지고 못 봤어요. 아이들을 정말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. 그 아이들도 한 번씩 저 보면 오랜만에 또 아빠 보고 하니까 또 반갑다고 반가워서 막 하고. 아직은 농사일에만 전념하고픈 마음.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다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.